오늘 9주차입니다. 5월에 이제 마지막 날이 이제 내일이지만 이제 5월 마지막이 됐네요. 이제 3번 남아요. 요거 끝나고 나면 10주차서부터 12주차까지. 오늘 배우시는 내용은 웹 브라우저입니다.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가 뭐죠? 라고 써 있죠. 웹 브라우저가 뭐예요, 선생님?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지, 우리 이런 거 봤잖아. 크롬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네이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란 브라우저죠? 또 뭐가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 여기 써 있네.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윈도우 10에 탑재된 엣지. 그 다음에 크롬, 구글이 만든 크롬. 그 다음에 오페라. 파이어폭스, 불려우. 그 다음에 사파리. 사파리는 애플 거예요. 애플. 맥에서 사용하는 거, 웹브라우저. 그러니까는 MS에서 만든 게두 개가 있어요. MS에서 만든 게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이제 해서 5대 그 브라우저라고 얘기하죠. 엣지는 윈도우 10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에 윈도우 7 사용자는 못 쓴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그 홈페이지 자료실에 홈페이지 제작 자료실에 보면 여기다가 웹 브라우저 모음 해갖고 공지사항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파이어폭스죠. 파이어폭스고. 모질라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모질라. 뭐가 모자라는 건 아닌데, 말이 모질라라고 돼 있죠. 그렇죠? 파이어폭스. 불려우지, 불려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크롬.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크롬 브라우저죠? 근데 오페라. 오페라. 그 다음에 이제 사파리. 사파리. 애플에서 만든 거예요. 애플에서 만든 거. 항에 나침반이 그려져 있죠? 사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정글 속 이런 거? 정글 속을 헤집고 다니는 거지. 익스플로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거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금 이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이 브라우저도 사실은 어디 갔어? 요거잖아요. 익스플로러가 뭐예요?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익스플로러가 탐험한다. 탐험하다. 아마존을 탐험하다. 이런 거. 정글 속을 탐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탐험하는 거지. 인터넷을 항해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파리도 같은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맥킨토시하고 쓰는 거니까, 맥킨토시 사용자들은 어떤 걸 쓰느냐? 이 사파리를 쓰고 지금 보시는 크롬 브라우저를 써요. 전 세계 크롬이 65% 이상을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통계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요, 전 세계적으로 안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한65% 이상을 이거를 쓰죠. 그 다음에 워크넷이나 이런 국가단체 같은 데서는 크롬 브라우저로 연결을 하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라든지 또 은행, 쇼핑몰도 다 크롬이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되는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도 크롬 브라우저 접속하면 잘 돌아가요. 모바일에서 잘 돌아가죠. 여러분들 만족도 조사할 때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여기서 PC로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돼요.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된다고. 인턴 강사 모집한다고 돼 있네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들어와 있고, PC 장비도 들어와 있네. 근데 지원자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 매번 몇년 동안 강의를 해봐도, 강사를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인기가 없는 건지, 어려워서 그런 건지, 하여튼 간에, 그러면 오페라나 파이어폭스, 사파리도 전 써봤어요. 집에 컴퓨터는 다 깔아놓고 쓰거든요.
그 다음에 윈도우 10에서도 엣지가 깔려 있으니까 이거를 쓰는데 가급적이면 전 이걸 안 쓰고요. 요거만 써요, 요거만. 크롬만. 그리고 한쪽 이제 제가 데스크탑이 있고 노트북이 있으니까 노트북에서는 주로 작업하는 용도로만 쓰고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편집 작업으로만 하고 데스크탑에서는 이제 금융거래는 크롬으로도 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써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이 프로그램은 금융 업무할 때만 써요. 제가 은행 들어갈 때. 아, 크롬으로도 된다 그랬어요? 크롬으로 들어가는데 예전에 쓰던 습관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를 쓰고 있는 건데 굳이 이걸 안 하시고 다 크롬으로 접속해도 돼요.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 보안이 좀 약간 허술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접속하는 사람들을 아주 골탕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 다행히도 금융 업무는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또 돌아가잖아요. 우리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면. 그래서 견딜만한 거예요. 예. 브라우저별 특징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크롬 브라우저가 크롬이 가장 빠르다. 가장 빠르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롬이 가장 빠르니까 크롬이 좋죠. 그 단점이 있어요. 크롬은 메모리를 많이 확보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디 놀러 갔단 말이야. 놀러 가면 텐트를 치고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텐트를 치고. 그런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다른 브라우저들은 텐트 하나만 칠수 있는 공간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크롬 브라우저라는 얘는 크롬은 나는 텐트가 하나지만 나는 큰 땅이 필요해. 니들 오지 마 하고 큰 땅을 갖고 있는단 말이야, 본인이. 그래서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여기 지금 작업 관리자를 가보시면 작업 관리자 뭔지 아시죠? 그렇죠? 여기 프로세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크롬 브라우저 보세요, 크롬. 이만큼 크롬이 작동되고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인터넷 프로 하나를 띄워놓은 거고, 크롬은 제가 여기저기를 많이 띄워놨지만, 제가 닫아볼게요, 이거 닫아볼게. 두 개만 띄워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크롬은 이만큼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크롬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땅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메모리가 좀 여유 공간이 있으면 크롬이 좋은데, 저가형 컴퓨터들. 보급형 컴퓨터들은 메모리가 적잖아요. 그러면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크롬을 실행해 놓고 나서 포토샵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메모리가 부족해지지. 그러니까 크롬을 다 닫고,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게 좀 불편한 거고, 그 외에는 뭐. 그렇다고 제가 현실적으로 작업하면서 크롬을 띄워 놓고 나서 우리 여기서도 영상 편집 수업을 하잖아요. 전혀 문제가 된 거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면 가장 좋은데 근데 사람들이 크롬이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안 깔려 있잖아요. 크롬을 깔아야지. 깔아야 쓰는 거잖아요. 우리 강의실은 크롬을 깔아놨으니까 사용하는데 크롬이 안 깔려 있는 컴퓨터에서는 크롬을 깔아야 될거 아닙니까? 까는 거에 대해 귀찮은 것도 있지만 두려움을 갖는단 말이야. 프로그램 설치하세요. 그럼 아예 안 할래요. 괜히 또 잘못 설치하면 또 어쩌고 저쩌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크롬을 안 쓰는 입장이죠. 초보자들은 노트북을 사면 컴퓨터를 사면 윈도우가 깔려 있잖아요. 윈도우 깔려 있고 윈도우가 안 깔려 있으면 윈도우를 깔거 아닙니까? 어떻게 깔고 나면 인터넷하고 엣지는 깔려 있으니까 얘는 깔려 있으니까 그냥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 쓰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크롬 쓰세요. 그럼 크롬이 뭐예요? 크롬이 빠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말은 그런데 알았어요. 다음에 쓸게요. 지금 써보세요. 어떻게 쓰는데 없는데 설치해야 돼요. 귀찮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있으면 쓰는데 없으면 설치를 해야 쓸거 아닙니까? 그게 귀찮은 거지.
그렇죠. 당연히 크롬이 좋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돈 내고 버스를 타고 간다 치자, 이거지. 그 이왕이면 좋은 차를 타는 게 좋잖아요. 성능 좋은 차를, 쾌적한 차를. 크롬이 가장 쾌적하고 빠르다, 이거야. 좋다, 이거지. 인터넷 스포러보다는 크롬이 좋다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보다는 인터넷 스플로러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인터넷 스플로러 접속하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강사들은 여기 강사 관리자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사와 관리자 모드가 있어서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 여러분 출석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이 프로그램이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 강사만 쓰는 거잖아. 서울시에 있는 강사들만 쓰는 거지. 강사가 아닌 사람은 권한이 없단 말이야. 쓸 일이 없죠. 이거 쓴 사람 몇 명이야? 1000명? 직원들하고 다 합치면 뭐, 한 2000명? 될거 아니야. 2000명. 서울의 여성발전소, 여성연락협회에서도 몇 개나 된다고. 그럼 사용자가 1000명,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저걸 크롬에 맞춰서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용역비 나가고 불편하다는 얘기죠. 저거는 아직까지 그냥 인터넷 스플로러 전용인 것 같고, 우리 홈페이지들은 이제 소비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은 구글에서 만들었잖아요. 인터넷 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으로 쓴단 말이야. 우리 스마트폰에 인터넷 환경은 다 크롬 환경이에요. 왜냐면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구글이 만들었잖아요. MS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공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운영체제가. 그러니까 기계는 삼성이 만들고 프로그램은 구글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이 거기다 인터넷 스플로러를 탑재했을 거예요? 아니잖아. 자기네 크롬을 탑재했지. 그러니까 핸드폰 열어보시면 거기에 크롬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롬 환경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은 크롬인데 왜 PC는 인터넷 스플로러를 쓰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이번에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이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가 개편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개편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편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크롬 브라우저도 잘 돌아가고 스마트폰에서 잘 돌아가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PC 전용으로만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도 PC도 태블릿도 다 돌아가게 하려니까 반응형을 돌리려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어색하지. 어색하지. 근데 이거를 쭉 쓰다 보면 이게 편해요, 또. 아, 그렇잖아. 밥 먹는 사람 보고 빵 먹으라면 어색하지. 그러다 이제 빵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밥 주면 밥이 또 어색한 거야. 그런 거예요. 예, 똑같, 아니, 모양이 다르지. 모바일은 다르게 나오죠. 약간 모양새가 다르게 나오는데, 하여튼 있는 건다 나와요, 그대로. 여기서도 여러분들 로그인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 하실 수 있고, 핸드폰에서도. 예.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바뀐 거죠. 자, 우리 인터넷 스프로를 쓰는 많은 사용자들의 이유가 뭐냐면, 주소창에다가, 네이버라고 쓰면 네이버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이버가 열리면 이제 네이버에다 물어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을 하면 잠깐만요. 이건 이제 네이버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을 하면 네이버로 열렸네요. 그렇죠? 굳이 네이버 안 와도 되네? 네이버에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주소창에다가 검색창, 주소창 겸 검색창에 검색, 여기다 물어봤더니 네이버가 떴잖아. 그게 이 안에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걸 배울 거라고. 여기서 배울 거라고. 여기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면은 검색 목적자가 네이버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다음으로 바꾸잖아요. 다음으로 바꿨잖아?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잖아요.
텀이 나왔죠? 텀이 나왔잖아. 네이버가 안 나왔잖아. 그럼 네이버가 나오게 하려면 뭐를 하면 된다 여기다? 검색 공급자라고 하는 거를 설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검색 공급자. 과거에 브라우저. 브라우저는 뭐냐면 웹브라우저라고 했잖아. 웹브라우저. 웹은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펼쳐놓고 보는 프로그램을 브라우저라 그래. 뭐를 펼쳐놓고 보는 거? 예.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는 그 과거의 브라우저에서는 브라우저 환경이 어떻게 됐냐면 검색창, 주소창이 따로 존재했어요. 근데 지금의 브라우저는 검색창과 주소창이 하나로 합체했다고 해야 되나? 합체? 하나로 통합된 거예요. 통합이 됐어. 그러니까는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여기 와다 물어보는 거야, 여기다. 주소창에다 물어봐도 되는데. 그럼 왜 여기다 물어봅니까? 특히 네이버를 물어봐, 네이버. 네이버를 가서 다음이 열리잖아요? 다음이 열리면 무조건 네이버를 열어. 네이버가 나오면 네이버에 가서 또 물어보는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는 네이버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편리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편리하게. 어떻게? 그냥 여기다 쓰면 되잖아. 여기다 쓰면 네이버가 나오게 하면 되잖아. 그거를 검색 공급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가보세요. 여기. 톱니바퀴. 크롬이 아닙니다. 현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예요. 환경 설정에 가시면 여기에 추가 기능 관리라고 있어요. 추가 기능 관리 찾으셨어요? 클릭하시고 검색 공급자라고 있어요. 검색 공급자 찾으셨어요? 저는 여기에 네이버도 나오고 다음도 나오고 모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검색 공급자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 검색 공급자 찾기 눌러가지고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도 클릭해서 잠깐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추가. 다음에 밑에 보면 추가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당연히 네이버도 추가해 놓으시고 추가하시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네이트도 필요하시면 네이트도 추가하시고 야후도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도 추가하시고 구글도 추가하시고 빙도 추가하시고 이렇게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를 하면 여기에 겁나게 많은 것들이 깔려 들어갈 거예요. 이때 누구를 1순위로 할 거냐?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네이버를 기본값으로 설정. 난 구글을 많이 쓸 건 구글에다 넣고 기본값으로 설정.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값으로 설정. 자, 구글을 기본값으로 설정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른쪽 눌러서 설정하셔도 되고 이거를 맨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중간으로 두 번째로 올려놓고 많이 쓰는 위 순서대로 이렇게 하여튼 구글이 저는 기본값으로 해놨잖아요. 필요하시면 네이버를 오른쪽 눌러서 기본값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래놓고 이제 닫기 누르시고 또 하나 이거 하나 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위에 주소창 따로 있고 검색이 있고 이렇게 보이 따로 보이세요? 네. 이거를 여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요 별도의 행의 탭 표시라는 거
이게 체크되어 있을 거거든요. 얘를 해제하세요. 그러면 얘가 한 줄로 나올까, 한 줄로. 이걸 두 줄로 하지 마세요. 한 줄을 공간을 빼먹을 수 있잖아. 검색 공급자를 설정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검색하면 이제 구글에서 검색이 되는 거지. 아까 이제 검색 공급자를 다음으로 네이버로 만약에 설정을 해버리면 주소창에다 홍길동이라고 쓰면 이제는 네이버가 열리는 거고. 그러니까는 굳이 네이버를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검색 공급자를 설정해 놓고 내가 원할 때마다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색 공급자만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서 얘를 구글로 지정할 거냐, 기본값을 네이버를 지정할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궁금 여기다 쓰는 거, 주소창에다가. 자, 보세요. 처음에 인터넷이 이렇게 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본값이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내가 궁금한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네이버를 가서 네이버가 나오면 네이버에 가서 이렇게 찾지 말고 그냥 주소창에다가 네이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궁금한 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물어보자 이거지. 일쯤에 검색하면 이제 네이버가 열리면서 자동으로 일쯤에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 쓰는 거예요. 검색창에다가 주소창하고 검색창이 예전에 따로따로 존재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이 돼 있으니까 이대로 쓰는 게 편하지 않느냐 이게. 그거 예전에는 www라고 치고 네이버를 썼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거기다 일지문 치면 자기가 알아서 구글이 있던 네이버든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소를 알면 여기 네이버 요거 이 드라마에 대한 이 주소를 알면 바로 그냥 키보드로 써도 되는데 모르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얘는 북부 여성 발전소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 저는 이제 주소를 알잖아요. 북부.서울우먼업.or.kr. 잘못 썼나 보. 제가 주소를 바로 치면 들어오겠죠. 이렇게 알면 주소를 들어오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여기다가 북부 여성 발전사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모르면 여기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알면 그냥 www 이걸 주소를 쓰는 거고 모르면 물어보는 거고. 근데 과거에는 주소 입력하는데 따로 있었고 검색하는데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네이버를 들어오지 말고 검색 공급자를 설정만 해놓고 나서 쓰면은 알아서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게 가장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번역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번역 크롬 브라우저 이 크롬 브라우저잖아요. 그렇죠?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번역을 알아서 해줘요. 예를 들어서 백악관을 가볼까요? 백악관? 여기 백악관이 이렇게 백악관 성인 나이트도 있네. 예, 백악관 여기 있네. 화이트하우스.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영어로 돼 있잖아요. 여기 번역하겠느냐 물어보잖아. 그럼 번역 버튼 누르면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죠? 번역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게 뭐야, 왜 사용할 수 없대? 이걸 눌러볼까? 영어로 나오, 우리말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우리말로 바뀌. 원어를 보려면, 원문 보기 누르면 원문으로 나오고, 번역 누르면 번역된 말로 나온단 말이야. 예,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그 야후 재팬,
yahoo.co.jp 야후 재팬이에요. 일본말로 나오는데 일본어를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한 글자도. 그럼 이거를 번역을 하는 번역. 그럼 번역이 되잖아요. 그렇죠? 쇼핑 뭐 이런 거. 근데 얘는 그림이니까 번역이 안 되고 번역 영어로 돼 있는 게 일본어가 아니라 이건 그림으로 돼 있는 거니까 안 되고. 정부 한국산 수산물 검사 강화 이런 말이 나와 있네. 이 썩을 놈들이. 자, 여기 이제 일본말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 일본 거예요, 일본 거. 우리나라 게 아니라 일본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냥 누르면 한국어로 나와. 예? 누르면 한국어로 나와 버려요. 여기 검색. 아, 저기 번역. 크롬 브라우저에 크롬에서는 한국어가 아닌 타 언어로 제작된 사이트는 자동으로 번역 서비스를 한다. 원하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일본어 사이트라든지 야후 차이나도 철수했어요. 야후 코리아도 철수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야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서비스는 해줘요. 야후닷컴에 가면 야후닷컴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서비스는 해주는데 안 그래도 이제 물 건너 간 거니까 서비스 내용이 별로 시원치 않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번역을 어떻게 해? 여기서는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검색 공급자는 있는데 번역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렇죠? 아니요. 자, 야후. co.jp 이렇게 야후 재팬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번역 서비스가 있나 볼게요. 여기 번역 서비스, 빙 번역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빙 번역 서비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빙 번역 서비스라는 게 왜 안 먹지? 안 먹죠 지금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빙 번역 서비스가 먹어 들어가질 않는데 모든 바로 연결해 빙 번역 서비스가 안 먹어. 빙이 어디냐면 MS에요. MS가 제공해주는 우리 이제 네이버 같이 포털 사이트가 빙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아까 그래서 우리 검색 공급자도 빙 서비스라는 거 있었죠? 여기도 빙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빙. 이것처럼 여기도 검색 공급자를 설정해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 뭐야 저 검색 공급자 말고 번역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안 먹고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게 지금 안 먹고 있어. 자체에서 막은 거 아니야?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냥 인터넷 스포를 안 쓴다니까. 크롬이 편해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 아시잖아요 지금. 제 홈페이지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다 이쪽에 가면 그 구글 번역, 파파고 번역 이런 번역 서비스도 있어요. 도메인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번역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구글 번역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메모한 거 있죠? 이거 얘를 제가 이거를 여기다 한번 검색해 번역을 해볼게요. 검색 공급자 설정하기. 콩글리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는 과거의 브라우저 환경 검색창 주소창이 따로 존재. 이렇게 콩글리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한국어로 되는데 이걸 영어로 바꿔라 그러면 Set up your search provider 해갖고 Past browser environment search window address bar exist 이런 식으로 separate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써 있는데 current browser 현재는 현재 환경 environment는 combine search bar and address bar into one integrate 하나 합쳐져 있다. 번역이 됐잖아요. 그렇죠? 번역하기 translation chrome will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일본어로 번역해 볼까요? 일본어? 켄사코 프로바이다 오 세테이 뭐 수루 카코노 이게 일본 발음이 여기 나와 있잖아. 이거는 읽을 수 있잖아. 대략. 그럼 일본어 말고는 없나? 어, 중국어도 있어. 네팔말로 해 볼까? 네팔말로? 자, 저기 스페인어. 오로로 뭐 뭐라고 쭝얼쭝얼. 자, 스피커 한번 들어 볼까요? Configure su proveedor de búsqueda entorno anterior del navegador. La ventana de búsqueda, la barra de direcciones existe por separado entorno actual del navegador. 코리아노. Combina la barra de búsqueda y la barra de direcciones en una integrada traducción Chrome traducirá automáticamente los sitios creados en otro. Me paro. Ilbono. Kensaku provider o settei suru kako no browser kankyo. Kensaku mado address bar ga betsu ni sonzai ima no browser kankyo. 어느 말이 필요해요? 아일랜드 말? 벵골말? 라틴어. 라틴어는 듣기가 여긴. Quaereo casuma providente pre. 별거 다 되죠? 안 되는 거 빼고 다 되잖아. 어떻게 들어가냐? 제 홈페이지 여기 해놨잖아. 구글 번역. 그 다음에 파파고 번역도 있어요. 파파고 번역.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말하고 구글 번역하고 결과가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도 To set up a search provider, browser environment in the past, search window address window exists separately. Current browser environment. Search and address. 이건 뭐야? 복사. 저번에 인터넷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이걸 핸드폰으로? 되게 편하죠? 팝하고 번역도 있고 구글 번역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할 때 쓰냐면 영어 문장으로 뭐가 왔는데 영어 말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단어를 찾기도 귀찮고 그럼 이런 게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게 왔는데 영어로 왔잖아. 이게 영어로 왔잖아.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라고 쭝얼쭝얼 거려놨는데 그러면 이거를 한국어 여기 있다 이렇게 한국어로 이게 영어가 아니었나 보지?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하여튼 이걸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아까 제가 복사한 건 이거였는데 결과는 뭐 이상하게 이거를 다른 나라로 바꿨다가 다시 그 다른 나라 말을 우리말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글자가 조금 번역하기 트랜슬레이트라고 써 있는데 다시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니까 전송이라고 바뀌었네. 언어를 막 거치니까 어색한 단어가 나왔는데 하여튼 간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크롬 브라우저 사용하셔도 돼요. 크롬에서도 여기 다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지금 크롬에서는 자동으로 번역 서비스가 나타나서 번역해 드릴까요? 물어보면 번역을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이트 자체를 번역하는 거는 번역을 하는데 아까 뭐 야후 재팬 들어갔는데 이 번역을 보세요. 옵션에 가서 언어를 바꿔 볼게요. 이거를 영어로 바꾸고 싶어요. 영어
영어로 바꿔주고 번역을 하면 이 일본어 사이트잖아요. 일본어 사이트가 영어로 바뀌는 거지. 영어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를 다시 일본어 번역한다. 언어 변경 눌러가지고 영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독일어로 바꿔라. 이게 독일말로 바뀌는 거지. 독일어로. 이렇게. 이 번역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는 사이트를 번역하는 거잖아요. 사이트. 여기에 제 홈페이지가 들어가면 제 홈페이지는 번역을 해줄려나? 제 홈페이지는 번역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이니까 번역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 사람 홈페이지에서는 제 홈페이지가 나오면 번역이 나오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제1교포 같으면 우리말로 윈도우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말로니까 우리말로 나오니까 굳이 번역할 필요 없는데 그게 어쩔 때는요. 우리말 제 거잖아요. 이거 우리말인데 이거를 또 번역하라고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영어로도 번역도 해보고 일본어로 번역도 해보는데 이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 번역이 없잖아요. 예. 번역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이 아무 때나 나온 거 아니거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떤 글자들을 이런 글자들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이런 자기 이런 글들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장을 번역하는 거잖아요. 영어 같은 거 공부하다 말고. 그러면 여기 있는 뭐 구글 번역이라든지 파파고 번역을 이용해서 번역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여기를 이제 글자를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걸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써놓고 예, 코리아 말로 나왔네. 그렇죠? 예, 자동으로 교육 주제 웹 브라우저가 뭔가 뭐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What is your web browser? 뭐 이렇게 예.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다른 나라 말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잠깐만 이게 왜 근데 우리말로 안 나오고 영어로 튀어나온겨? 교육 주제 웹 브라우저가 뭐죠? 뭐죠? 아주 그냥 Education topics. What is your web browser? 뭔 소리인지 도대체. 그렇죠? 예. 하여튼 이렇게 번역도 해준다. 팝하고 번역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번역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 구성은 약간 다르죠? 화면 구성을 좀 볼게요. 화면 구성. 인터넷 스플로는 이렇게 떴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스플로 이렇게 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행의 탭을 표시해 주느냐.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인터넷이 어디가 열렸다라는 게 탭이에요. 이건 탭. 여기 주소창이 길게 보이는 거죠. 검색도 할 수 있고 주소창도 있잖아요.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면 밑에 이 열려 있는 탭이 하나 더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별도 행의 탭 표시를 안 하면 한 줄로 나타났잖아요. 한 줄로. 그럼 여기다 검색도 하고 주소창도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www.삼성.com 삼성.com 그럼 삼성전자로 가겠지. 삼성그룹으로. 삼성그룹에는 삼성전자로 가겠지. 이렇게 삼성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알면 쓰는 거고 모르면 삼성전자 이렇게 검색하면 우리말로 검색하면 이렇게 삼성전자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게 제가 웬만한 건 여기다 올려놨거든. 어디 갔느냐. 여기 있네. 이거는 SK텔레콤, T월드, U플러스, 올레 KT,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LG, 그럼 LG 서비스센터, LG 서비스센터로 들어왔고요. 삼성, 그럼 삼성 서비스센터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예. 이런 것도 점검하라고 떠 있네. LG는 이걸 무료로 해준다는데 삼성은 모르겠네.
LG는 제가 서비스 센터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노트북 때문에. 노트북 라사를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라사를 하나 꽂아달라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에어컨을 무상으로 점검해 준대요. 전화하면 출장 와가지고. 삼성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좋죠. 왜냐면 무상 서비스 같은 거 하면 좋지. 돈 안 내고 점검하고. 자, 그런 것들을 링크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직접 찾아도 되고 제가 링크를 제가 궁금해서 해놓은 거니까. 그러면 보시면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소창 검색창을 별도로 따로 쓸 거냐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따로 쓸 거냐 아니면 여기 이렇게 열려있는 탭들을 이렇게 볼 거냐 하는 건데 저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씁시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중간에 경계선을 이용하면 주소창이 굳이 길 필요는 없죠. 검색창 주소창이 그러면 여기서 좀 짧게만 만들어 놓고 구글이 그렇게 돼 있거든. 구글은 여기다가 직접 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삼성전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삼성전자 홈페이지 주소가 보이고 얘는 탭 클릭할 때마다 주소가 밑에 보이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클릭을 하면 주소가 보이는 거지. 주소가 이렇게 예. 클릭을 했을 때 주소가 보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밑에 주소 보이고 클릭하면 밑에 주소 보이고 얘 두 줄로 연결되어 있죠. 두 줄로 얘는 한 줄로 되어 있죠. 한 줄로 되어 있고 이걸 아까처럼 두 줄로 쓸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화면 구성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 끝에 집 모양 나와 있죠. 집 모양 이거 홈이라고 하는 거죠. 웹브라우저를 처음 실행하면 제일 먼저 보이게 하는 화면 이게 홈페이지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제가 이게 나오게 해놨지. 저는 제 홈페이지가 나오게 해놨지. 네이버가 나올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네이버는 여기서 클릭하면 되니까 네이버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네이버 클릭하면 네이버 열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놨으니까 저는 제가 이게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는 거지. 뭐를 가지고 홈페이지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네이버가 나오게 할 건지 다음이 나오게 할 건지 이건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하여튼 들어가서 뭐 작업하고 나면 뭐 네이버를 홈페이지로 변경하겠다 뭐 다음을 홈페이지로 변경하겠다 그런 거 싸우거든요. 저는 제가 이거를 편한 대로 제가 쓰는 거죠. 편한 대로. 그리고 즐겨찾기 삼성전자 갔는데 이 삼성전자 이거 즐겨찾기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삼성전자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열어놓고 나서 여기 즐겨찾기 추가 누르면 되지. 네이버를 즐겨찾기 할 필요는 없어요. 네이버는 즐겨찾기 할 필요가 없잖아. 네이버를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 여러분 즐겨찾기 언제 해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거 즐겨찾기 KBS 같은 거? 아 이거는 물어보면 KBS 나오고 MBC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쇼핑에 들어가서 요거 얘를 하나 내가 봤단 말이야. 요거 이걸 하나 사고 싶은데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겠어. 엄마 나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 어때? 엄마 것도 하나 살까? 이런 거. 그럼 이걸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까 네이버 쇼핑몰에 들어가서 어딜 클릭하고 들어왔잖아요. 귀를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럴 때 요거를 즐겨찾기 해놓는 거지. 요거를 얘를 즐겨찾기 하는 거. 여기다가 뭐라고? 여기 글자 있네. 러블리 플라워 블라우스. 러블리 블라우스 자켓을 얘를 즐겨찾게 해놨다가 예, 엄마가 이제 오셨단 말이야. 엄마 내가 아까 옷 좀 봤는데 한번 봐봐요. 요거잖아요. 이걸 딱 클릭하면 걔가 바로 착 열리잖아. 그렇지. 엄마 어때 이거? 엄마랑 나랑 같이 하나 살까? 이렇게 이런 거를 즐겨찾게 하는 거야. 왜 네이버를 뭐하러 즐겨찾게 하냐고. 구글을
그런 거는 검색하면 되잖아. 네이버는 여기도 검색하면 나오고 다음도 검색하면 나오죠. 이건 검색하면 안 나오잖아. 러블리 플라워 브라우스 자켓은 안 나오잖아. 검색해도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즐겨찾게 해놓으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봤으니까 이제 엄마 안 산대. 에이, 알았어. 그럼 나도 안 살게 하고 얘는 삭제해버려야지. 이렇게 삭제를 해놓는 거지. 이제 안 살 거니까. 이렇게. 기사거리 같은 걸 봤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헝가리 지금 그거. 유람선 침몰 같은 거. 이거를 즐겨찾게 해놓고 싶어. 그래서 내가 좀 이따 다시 봐야 되겠어. 그러면 이거를 즐겨찾게 해놓는 거지. 헝가리 유람선 검색하면 나오겠지. 그렇게 검색하면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검색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삼성전자 들어가서 뭔가를 막 찾아봤단 말이야. 이것저것 막 클릭클릭하고 들어갔어. 어딘가에 들어갔단 말이야. 다시 글로 들어가려니까 헷갈리네. 어디까지 들어왔잖아. 지금 이렇게 막 들어왔잖아. 이런 걸 이제 봤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걸 봤단 말이야. 그럼 얘를 즐겨찾게 해놓으면 편하겠지. 바로 이 사이트로 오겠지. 그렇지.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게 즐겨찾기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 안에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여기 즐겨찾기 해놓은 게 있어. 오래전에서부터 기록해놓은 게 있는데 2014년도 여기 있다. 이건 우리 큰애 건데 어디 있더라? 이거 아주 옛날 얘기네요. 2014년도 얘기니까. 아, 여기 있다, 요거. 요 얘거든요, 얘. 얘가 우리 큰애예요. 초등학교 때, 뭐, 선거하는 거를, 행사를 했었나봐, 학교에서. 근데 이제, 소년 한국일보에서 와서 취재를 했나봐. 여기 이제, 아빠 나 사진에 나왔다, 인터넷 나왔다, 그러길래 검색해봤더니 있더라고요. 그게 즐겨찾기 해놓은 거지. 예, 마포에 있는 염리초등학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음에 찾으려면 못 찾잖아요. 제가 한국일보 그 사이트에 언제 들어가서 찾냐고. 아, 그럼 저하고 닮았지 뭐. 옆집 아저씨 닮았간? 아, 이거 홈페이지 제가 없앴나 보네. 그 다음에 이제 오래전에 기사인데 한국 소년인 거. 예. 그렇죠. 안 지우지 웬만하면. 척인의 역사인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20년 전에 조선일보 매점에 신문을 보고 싶으면 찾아줄 수 있어요. 아, 지금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요. 조선왕조실록도 검색이 된다니까. 조선왕조실록.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조선왕조실록, 왕조실록을 검색해 볼게요. 제가요.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면 여기 실록.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럼 태조 이성계서부터 27대 임금까지 기록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27대 순종. 태조에서 철종까지 나와요. 자, 연산군. 연산군은 중간에 폐위됐으니까 왕으로 표시하지 않고 연산군 일기라고 하지. 실록이라고 하지. 왕조. 여기 보시면, 연산 즉위년도 1494년. 이극돈 등이 성조의 염습을 정침으로 집행할 건 아래다. 을시의 습할 때 백관이 인정전에 들어와 곡하다. 습을 마치고 제사 끝나지 않아 세자가 나가서 신승을 말리다. 이게 조선왕조 실록에 들어있는 연상후 일기에 들어있는 내용이래요. 그럼 얘를 클릭해볼까? 윤필상 노사신. 클릭하면 삼았다라고 돼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태백산 사고본에 있는 내용이래. 예. 조선왕조 실록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분리시켜갖고 다 옮겨놨었잖아요. 전쟁 때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궁금해서 대장금 있잖아. 장금이
대장금 아시잖아요. 대장금을 검색을 해봤어. 조선왕조 실록 성종편에 대장금이 나오나 봐. 실존 인물이지. 서당금인데 큰 대자를 써갖고 임금이 대장금이라고 칭호를 했잖아요. 아, 드라마에 나온 내용 그거예요. 대장금의 의술이 그 무리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잖아요. 그렇지. 요게 이제 대장금의 의술이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죠? 태백산 사고본 26책 52권 43장 A면에 나와있는 거예요. 대장금의 주라 이렇게 나온 거죠. 네, 대장금 은여라고 써있네 밑에 은여. 성종조 대장금 이렇게 의녀. 클릭해 보면 중인 기타 의녀 신분은 중인이고 생년 본관 이런 건 안 나와 있네. 그렇죠? 상세 보기 뭐 자세하게 뭐가 없네. 그럼 성종조 상세 보기 전주 이씨 강정 시호가 강정이래네요. 신분은 왕이라고 돼 있네. 조선왕조 실록에 궁금해서 제가 이정민 검색해 봤어요. 이정민이 여러 번 나와. 뭐 저는 아니겠지. 제가 여기 나오면 안 되겠지. 그렇지. 광해교 일기에도 나오고 순조실록에도 나오고 철종실록에도 나와.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전 정주 목사, 아 대응 군수, 당진 현감 이렇게 나오잖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드라마 만드는 거야. 조선왕조 실록에 대장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조선 야사, 이제 그 뒷동네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은 그래도 남아있지 고려사는 별로 없잖아요. 고려사에 한 줄 나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것도 있대. 누가 누구를 어쩌고 했다. 그럼 그 내용을 주제로 해서 뭐 하는 거. 되게 많죠. 그러면 신문사 같은 데 들어가면 신문사도 제가 여기다 어디 링크를 걸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조선일보 들어가서 여기에 어떤 기사거리가 있는지를 내가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검색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뭐를 검색해볼까? 옛날신문. 그 옛날인데 뭐를 해볼까요? 청계천 복원 뭐 이런 건 다 아실 테고. 그렇죠. 제가 궁금해 갖고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학도옥단 들어보셨어요? 네. 네. 교련 시간에. 이 성역순례 대행군이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있다 그러면 나오면 안 되지. 기사거리가 거지같이 나오냐? 다시 중앙일보에 가서 검색창에 어디 있어 검색이. 아이씨 검색이 없네. 얘네들 못 찾는겨? 못 찾게 만들었나? 아 여기 아 여기 있네. 아, 조선일보는 거지같이 나오는데 여긴 잘 나왔다. 1988년 4월 28일 날 뭐 이런 거? 뭐냐면 이충무공이 4월 28일 날 태어나셨잖아요. 이충무공 탄신일을 기념해서 서울시에 있는 그 학생들, 간부 학생들이 현충사까지 걸어가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군인들처럼 군사교육 받던 시절이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다 왔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예. 이제 여길 갔다 왔는데 이제 그런 기사거리를 좀 찾아보려고 여기 있다. 항상 그래요. 4월 25일 날 걸어서 28일까지 이렇게. 근데 그 얘기만 써 있다. 뭐 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조인수 500명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이제 행사했다는 거 나오죠. 그렇죠?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저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기사거리가 있나 한번 4일을 걸어갔는데 세상에 2시간 만에 차 타고 오더라고.
아산에서 서울에 오는데 2시간 만에 오더라고.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는 옛날 신문들 있잖아요. 옛날 신문은 종이 신문이잖아. 다 컴퓨터로 다 작업해놨죠. 신문사마다. 다 작업해놨어요. 아주 오래전 거 1호서부터 다 본투가 있다고. 모든 신문사들은 자기네 역사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일보도 뭐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 서비스는 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즐겨찾기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자신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용이 컴퓨터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화웨이하고 지금 뭐 아주 난리가 났던데 중국에서는 아주 미국에서는 화웨이 뭐 땡 이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MS 윈도우 있잖아요. MS에서 만든 프로그램들 퇴출하잖아. 그러니까 윈도우를 퇴출시키니까 어떻게 돼? 컴퓨터를 못 쓰잖아요.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거야, 중국에서. 거기 드라마, 거기 영화도 주인공이 중국 사람.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즐겨찾게 해놓으면 되죠. 그렇죠? 이것도 뭐야? 팝업이 뭐가 있는데, 팝업? 네, 팝업을, 잠깐 한번 열어볼까요? 예. 무슨 팝업이 있다는 거지? 세로 고침 누르면 팝업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 에이씨. 한샘 광고 어쩐지. 이런 광고가 열리네. 이런 거 봐봐, 이거. 아홉 가지 기능 무선 스피커 할인 특가. 이거는 조금 전에 여기 AD라고 써있는 건 광고죠, 광고. 광고야, 이거는. 이건 뭐야? 코어 i7 맥북 에어 스크래치 에디션. 이거 좋다. 약간 흠집난 거 싸게 판대. 우와, 이렇게 싸. 228만원짜리를 89만원에 판대. 예. 네. 노트북? 맥북. 맥앤토시. 그럼요. 이거 봐봐, 이거. 애플 올인원 PC 이런 거. 그냥 모니터 본체 하나로 돼 있는 거. 하나로 돼 있는 거.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하나로 돼 있는 거. 149만원짜리를 68만 9천원에 판대. 하스웰. 4세대네. 전시 가전 전문물? 이런 광고도 올라왔어요. 그냥 제가 본 거예요. 인강 사무용 8인치 태블릿 이런 거. 태블릿 같은 거를 싸게 사라는 얘기지. 아, 태블릿은 요즘 싸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싼 거는 저장 공간이 적어서 지랄 맞아. 처음부터 좋은 걸 사야 돼, 무조건. 자, 일단 뭐 이것저것 다 검색을 해보는 거죠. 즐겨찾기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얘를 우리가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크롬이든 인터넷 스플로어도 잘 써야 되는데 자 브라우저를 제가 똑같이 열어놨어요. 얘하고 똑같은 걸 열어놨는데 클릭하면 어디가 열리는 건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 걸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요 공방을 클릭하면 공방이 열릴 테고 여기서도 공방을 클릭하면 여기서도 열리겠지. 그게 똑같은 건데 얘를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요 메뉴. 여기서 오른쪽 버튼으로 나오는 이 메뉴. 이 메뉴가 다르다는. 빙 번역 서비스 있는데? 지랄이다. 빙 번역 서비스가 됐죠. 그렇죠? 아까는 안 되더니만. 어쩐 일로? 빙 번역 서비스가 되니까 이게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번역이 돼. 이씨, 뭐야 이게. 이게 뭐라는 거야? 영어로 가볼까? 영어. 번역할 언어, 번역될 번역. 아, 주소를 썼잖여 아까. 이 주소를 제가 한번 다시 써볼게요. 여기다가 번역. 어이씨. 번역. 안 한다, 이거지? 안 하면 말고.
자, 이거를 여기서 빙 번역을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아, 기분 좋아서 번역 한번 돌릴라 그랬더니 얘가 또 쌩까네. 에이씨.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스플로러 형 짜증나. 자, 공방 클릭하면 공방이 열렸고, 그렇죠? 이때 오른쪽 버튼으로 나오는 이 메시지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게. 요소검사, 뭐, 대상인쇄, 뭐, 새창에서 열기, 새탭. 새탭은 뭐예요? 옆으로 가는 게 새탭이에요? 옆으로 가는 게 탭이고, 창은 별도로 열리는 거니까, 별도의 창으로 하나 열리는 거지, 이렇게. 탭하고 창은 뭐 의미 아실 테니까.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새 탭에서 열기, 새 창에서 열기 다 되죠. 그렇죠? 똑같아요. 다 있어요. 이건 다 똑같습니다. 인터넷 스프로에서는 이 화면이 인터넷 초기 화면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현재 페이지, 그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지? 현재 페이지. 현재 페이지를 바꿨으니까 차후에 제가 인터넷을 실행하면 알아서 열리겠지. 그렇지? 그럼 다른 선생님 싫어하시지. 이정민 이 인간이 왜 또 자기 홈페이지를 또 초기 화면으로 바꿨어? 이러실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조건 기본값. 이걸 새 탭으로 바꿔놓잖아요. 웃기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인터넷 실행하면 이렇게 뜨거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뜨니까 괜찮아요. 근데 above blank라고 하는 걸 클릭 이렇게 해놓으면 above blank라고 쓰잖아요. 여기다가 그 검색을 하고 있네.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나오면 또 그래. 선생님 컴퓨터 고장났다 그래. 선생님 여기 인터넷 안 돼요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above blank는 빈칸 나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보편적으로 기본값을 쓴다고. 기본값.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러니까는 자기네 게 나오겠지, 자기네 게. MSN.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가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렇게 잘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네이버가 보통 나오게 하지. 네이버가 나오게 하고 싶어서 나오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이버가 나오게 된 거야. 다음이나 네이버가 나오고 특히 아까 그 알집 이런 거 있잖아요. 알집, 알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사용하면 또 다른 게 나오지. 그게 나오는 창이 어디냐면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줌. 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얘도 보통 많이 나오거든. 네이버, 다음, 줌. 딱 셋 중에 하나가 보통 많이 나와요. 얘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은 알약, 알집 이런 거를 사용자들은 이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V3 라이트 쓰시는 분은 다음이 나오고, V3 라이트를 쓰면 이게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자기네 홈페이지가 나오게끔, 초기 화면으로 나오게끔 전장 아닌 전장을 벌린다고. 그게 꼴보기 싫어서 그냥 시작하면 그냥 제 홈페이지는 저희 집 컴퓨터는 얘가 나오게 해놨지 뭐 상관없죠. 그렇죠? 예.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눌러가지고 설정 달라요? 점점점 눌러 설정. 여기 가면은 이렇게 새 탭 페이지 열기, 이거를 특정 페이지 또는 페이지 모음 열기라고 하면 현재 페이지 사용하면 어떻게 돼? 현재 페이지. 그러면 이제 인터넷 실행해서 크롬에 들어가 보면 제 홈페이지가 열리게끔 해놨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니까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새 창에서 열리게끔 새 탭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크롬 실행하면 빈 화면으로 열리지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기존에 누군가가 사용해 봤다는 것들 필요하면 이제 클릭하면 되겠지 뭐. 이거 즐겨찾기 해놓은 거고. 즐겨찾기 해놓은 거고. 그렇죠? 이건 즐겨찾기 해놓은 거고. 여기는 즐겨찾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북마크. 북마크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즐겨찾기, 뭐 페이보리티, 즐겨찾기. 예. 저희 동네에 맥주집이 있는데 술집 이름이 즐겨찾기야. 즐겨찾으라고 그러면 술집을. 예. 그 옆에 가게는 이름이 술집이야, 술집.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대문자로 술집 이렇게 써 있어. 알집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술집 이렇게 써놨어. 아, 참 머리 좋아. 아, 재미나게 잘 만들었어요. 다시 인터넷 스플로러 상에서는 즐겨찾기를 요거 눌러서 즐겨찾기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클릭 해주고 추가 눌러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고, 특이한 게 피드란 말도 나와요. 피드. 여러분 페이지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페이지. 오늘 어디 싸돌아다녔는지가 나타난다고. 어디 싸돌아다녔는지. 이 여러분 페이지는 20일간 보관돼요. 최장 999일까지 보관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주 내가 지난주 어디서 뭐 봤는데 못 찾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에 들어가면 날짜별로 나온단 말이에요. 날짜별로. 여기 날짜 순보기 이렇게 나오거든. 오늘 날짜는 요건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지. 이걸 해제하면 제가 어디 싸돌아다니 다 여기 뜬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공용 컴퓨터니까 이거를 체크해 놓은 거지. 집에 있는 컴퓨터라면 제가 이거를 체크하지 않죠. 그러면 어디 돌아다녔는지가 여기 다 뜬다고. 여기 다 뜬다고. 여기 뜬다고. 어제 그제 일주일 전 한 달 전 해갖고 쫙 떠요. 그러면 거기 뭐 온갖 사이트를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피드는 여기 지금 안 나오죠? 피드는 보통 이제 뭐 블로그 할 때도 많이 쓰는데, 예, 피드가 현재 없어가지고 여기는 없는 게. 예. 즐겨찾기. 이 즐겨찾기 모음에 가면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뭐 웹사이트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자기네 거잖아. MSN 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니까. 스포츠 그러면 MSN 스포츠로 가게끔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이건 좀 축구 얘기 뭐 이런 스포츠 얘기만 하는 사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는 어떻게 한다? 즐겨찾기 하고 싶으면 북마크에 추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 별표 누르셔도 되고. 북마크에 추가. 북마크바를 표시하면 여기 표시가 될 수 있고요. 굳이 북마크바 표시 안 해도 상관없고. 요거는 새 탭이라고 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북마크에 가서 얘를 오른쪽 눌러서 삭제. 그럼 사라져. 이것도 오른쪽 눌러서 삭제. 그럼 삭제됐죠? 근데 이제 제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이걸 즐겨찾기 해놓으면은 다음에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할 때 여기 밑에 뜬단 말이야. 누르면 이제 그게 열리지. 필요하면 열리게끔 이렇게. 근데 어디 싸돌아다니는지 밑에 떠요. 아, 밑에 이제 뜬다고 이렇게. 구글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보시기에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네이버처럼 어때요? 정신이 한 개도 없지. 네이버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즐겨찾기 추가하는 거라든지 웹사이트 홈페이지 추가 변경 웹사이트 즐겨찾기 등록하고 이런 건 어렵지는 않은데 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들어가서 네이버도 보고 다음도 보고 줌도 보고 구글도 가서 보고. 근데 제가 마우스로 얘를 클릭하지 않았죠. 바로 글로 가잖아. 이렇게 가죠. 지금요 일로 왔잖아요. 마우스로 제가 클릭한 게 아니라 얘 클릭 안 했잖아요. 여기 있는데 키보드로 컨트롤 1번 누르면 첫 번째 화면으로 온다고.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웹브라우저 열려 있잖아요. 지금요 웹브라우저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1번
2번, 3번, 4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예. 그러면 여기 얘가 첫 번째 창이잖아요. 얘를 이제 옮기면 네 번째 창으로 갔지. 마우스를 옮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옮길 수 있죠. 그렇죠? 옮길 수 있죠. 그러다가 얘는 독립적으로 빼내고 싶으면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된다? 빠지죠? 그럼 창이 두 개가 열렸죠? 이쪽 창, 저쪽 창. Alt 탭 누르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얘를 마우스로 당겨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으로 들어가죠? 여러 창일 때. 그리고 쓰지 않는 창은 어떻게 된다? 지금 안 쓰는 거는 잽싸게 닫아야지. 잽싸게 닫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넷 죄다 열어놓고, 죄다 열어놓고, 알고 봤더니 타자 연습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지. 인터넷을 열어놓고 쓰는 이유는 인터넷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구글에 가서 뭐를 할지, 다음에 가서 뭐를 할지, 네이버에 가서 뭐를 할지,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인터넷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 쓸 거라면 빨리 닫아야지, 이거를. 얘만 닫든지, 얘만 닫든지, 얘도 닫든지, 또 필요하면 요거 누르면 열리죠. 그렇죠? 여기다가 뭐 네이버. 네이버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든지. 근데 여기로 들어오고 싶어. 이렇게 앞자리, 제일 앞자리. 그럼 컨트롤 1번. 그럼 일로 열리지. 얘는 어떤가 볼까요? 얘. 근데 얘를 클릭하면, 얘를, 잠깐만. 기사거리가 슬픈 거라서. 아, 내용이 다 그래, 왜? 잠깐만. 뭔가 좀 좋은 기사거리를 봐야 되는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아, 이선아 씨가 지금 의식불명이래. 근데 클릭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 화면이 바뀌었네? 아까 이 창은 열어놓고, 이 창은 열어놓고, 이순아 씨 창만 다시 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탭에서 열기, 그럼 여기로 오자. 그런데, 이때 컨트롤 킬러로 클릭하면 옆으로 와요. 얘를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하면 별도의 창이 열리는 거고. 하이퍼링크를 하이퍼링크라는 거죠? 링크라는 건 뭔지 아시잖아요.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이퍼링크를 사용할 때 예,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거는 뭐다? 새 탭 새 탭에서 열기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거는 새 창에서 열기. 자 보시면 여기에 형이 거기서 여기 백종원 씨 얘기했다.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옆으로 하나 더 펼쳐놓고 보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얘를 클릭했다가 가서 보고 다시 되돌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되돌아갈 때 어떻게 눌러요? 요거 되돌아가는 거 누르죠. 그렇죠? 요거 누를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마우스로 해결해요. 제 마우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제 마우스? 제 마우스에는 왼쪽에 버튼이 두 개가 또 있어요. 위아래 위에 버튼이 두 개 있는 거 말고 옆에도 버튼이 있단 말이야. 요런 마우스가. 그러면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간다고. 다시 앞에 걸 보시려면 또 다시 버튼이 두 개가 있는 중에 앞에 거 뒤에 걸 누르면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이 마우스에 이전으로 가라, 그 이전 상태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기능이 마우스에 있어요. 이런 마우스를 쓰시면 편하겠지. 예. 불과 2만 원도 안 되는 마우스인데 잘 쓰고 있거든. 요즘 대부분 나오는 마우스들 잘 나와요.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우스는 예. 여기 보니까 이름말도 나오네. 이게 뭐야? 박지영이 누구야? 박주영 씨가 박지영 씨가
베트남 방송국 사장님이시래? 참 이 배우 좋아하는데 연기가 너무 재미있어. 잘하셔 이분. 자, 근데 내용이 다 그래요. 뭐 누가 뭐 프로포폴 맞았네.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 뭐 이거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실제 그렇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절대로 얘기를 안 하지만 뉴스 기사거리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얘기야. 누군가가 이렇게 저번에 그 해군 사고 났잖아요. 그 얘기를 가지고 잘 죽었다라는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는 진짜 그 댓글 닫아보 댓글 열어보니까는 어떤 놈인지 잡아가지고 죽이래. 여기 뭐 페이스북도 있죠? 스카이프도 있죠? 오피스도 있죠? 원너트도 있죠? 원드라이브 지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도 있잖아요. 그렇지? 스토어. 이게 뭐야? 오피스 365라는 건 뭡니까? 인터넷, MS 오피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용은 최대 6명이 쓸 수가 있대. 월 11,900원만 내면 엑셀 파워포인트 이거를 6명이 쓰는 거야. 그럼 1년이 얼마야? 12만원, 12만원, 24만원? 하여튼 그렇게 되잖아요. 24만원, 1년에 24만원? 아, 6명이니까 좋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이거예요. 여러분 앱스토어라고 들어보셨죠?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앱을 까는 앱이 뭔지 아시죠? 이것도 용어를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더라고. 이거 앱 어디 갔어? 앱. 이거는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앱. 이거는 원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줄여서 어플이라고 썼어요. 어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줄임말 어플이라고 쓰다가 앞자를 써가지고 앱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란 얘기예요. 응용 프로그램.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한글이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 등등. 뭐 타자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앱은 스마트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개발할 때 거기다 앱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원래 앱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건 다 앱이라 그래요. 이게 다 앱이야.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깔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걸 다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윈도우 10이 생기면서 그 공식 사이트, MS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든지 공짜로 살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를 해주더라고. 게임 같은 것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게임들, 돈 내고 쓰는 게임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 이렇게 이걸 다 앱이라 그래요. 예. 이거 뭐야? 되게 싸네. 16만 6,400원이네. 윈도우.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트북을 새로 샀는데요. 엑셀도 안 깔려 있고 파워포인트도 안 깔려 있어요. 한글도 안 깔려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안 깔려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깔아야 돼요. 예. 근데 이제 LG는 한글 2018인가? 그걸 무상으로 깔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 9 이상 사용자들은 모바일용 아래 한글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쓸 수가 있어요. 본래 2만 얼마인가 3만 얼마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무료로 해주는 거지.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보는 거지.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기능들이. 예. 앱이란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이제 PC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플레이스토어는 이제 모바일에서 쓰는 거고, 앱스토어는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에서 쓰는 용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윈도우 상에서 쓰는 거는 이제 윈도우 스토어에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뭐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설명해 놨는데 좀 일찍 끝났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일단 여기 있는 기능들이 되게 복잡해요. 인쇄하고 싶다고 하면 인쇄 누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인쇄가 되는 얘기고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인쇄하는 거니까 인쇄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그래요. 설정에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이런 게 여기에 동기화 및 구글 서비스 뭐 동기화 사용 이런 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고급으로 내려가면 또 뭐가 이렇게 많은지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내가 어디 어디 싸돌아다니는지를 남들한테 보여주면 싫잖아요.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268개 인터넷 싸돌아다니는 게 인터넷 68개나 있대. 그 다운로드 받은 거라든지 쿠키 로그인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 저장된 거야. 사용을 삭제해야 돼. 이런 거를 사용 기록을. 나 혼자 쓰는 컴퓨터 같으면 내 전용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공용이잖아요. 공용. 공용이면 내 정보를 남기지 말아야지. 언어는 뭐로 돼 있다? 한국어로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으로 다운로드나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나머지야 뭐 이것도 있잖아. 컴퓨터 정리 이런 것도 있어. 컴퓨터 정리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싹 삭제해라 이런 얘기죠.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넣어놨어. 계속 활용하실 때 좀 도움이 되라고. 네, 이런 것도 구글은요 구글은 공짜로 퍼주는 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구글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거를 공부하잖아요. 자바라든지 안드로이드 이런 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구글에서 공부해요. 구글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구글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구글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 요거 이게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에요. 근데 네이버는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를 잠깐 보고 마무리 질 텐데 네이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인, 쇼핑, 플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얘는 여기 따로 있단 말이야. 검색창만 딸랑 하나 넣어놓고 여기에 계정, 검색은 여기 있고 지도 서비스 따로 있죠. 네이버에 들어가면 지도 있잖아. 네이버의 지도 서비스 여기 지도 서비스처럼 구글 지도 서비스 들어가야 돼. 이거 전 세계적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네이버는 주로 우리나라를 쓰잖아. 뭐 이렇게 써볼까?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출발해가지고 동경역을 한번 가볼까? 동경역을 한번 가볼까? 동경역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건데 일본 안 나오잖아.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도쿄 스테이크 건대전 말고 일본 도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은 우리나라만 여기 좀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쪽에 나가노현에 가면 나가노 서비스가 나올려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구글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구글은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나가노 일본 여기 나가노 있네. 그렇죠? 일본 나가노 나왔잖아. 여기 일본 나가노예요. 여기 나가노 예. 정거장 아이디 N1이라고 써 있는데 일본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요. 예. 이게 나가노 홈페이지인가 봐. 번역하면 또 번역도 나오겠지. 그렇지? 아 지금 좋은 세상이라니까. 뭐야? 한국어 어디 갔어? 한국어.
항보로 나와. 얘는 왜 안 돼 있어? 이건 그림이라서 안 돼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네. 나가노역 영업 시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네. 예,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다 볼 수 있어요.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편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또 다른 서비스들 보시면 여기에 유튜브도 있죠, 플레이스토어도 있죠, 뉴스는 뉴스대로 따로 보고 있지. 우리나라 네이버는 네이버 하나로 다 묶여가지고 이 안에서 보지만 구글은 다 분야별로 나눠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눌러보면 번역 서비스 따로 있죠. 여기 번역 서비스. 아까 그거 제가 구글 번역기 들어간 거 그 사이트입니다.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엔드라이브 네이버 크라우드처럼 저장하는 공간들. 저장하는 공간들. 예. 그 다음에 뭐 사진. 사진만 저장할 수도 있죠. 쇼핑도 있을 거야. 물건도 살 수 있죠. 그렇죠? 뭐가 250만원이야? 람보르기니라는 스마트폰인가 보죠? 그게 원래 이렇게 비싼 거예요? 금태 둘러온 거야? 원래 비싼가 보다.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가 자동차 이름 아닙니까? 예, 근데 원래 비싼가 보지? 비싼 거 할 수 없지 뭐. 안 사면 되니까. 아, 이렇게 돼 있대네. 와우. 오, 가죽으로 돼 있네 껍데기가. 저거 들고 다니면 대접 받겠네. 에. 안으로 7.1이네요. 5.5인치고. 에, 여기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나와 있네. 오, 이렇게 뭐 아답터가 있고 본체가 있고. 그런데 저기 돈 많은 나라에 가니까 기름 동네 사우디 쪽에 가니까는 LG 텔레비전 큰 거 있잖아요. 80인치짜리 이걸 주문해 가지고 텔레비전 겉에다가 금을 바르라고 주문한대요. 금을 입힌대. 그러니까 금 텔레비전이지. 돈이 많으니까 돈질하는 거지 뭐. 그래갖고 이제 저기 미국이나 유럽에 나 있는 친구들한테 야 내가 비행기 보낼 테니까 우리 집에 놀러와 하고 비행기를 보낸대. 그럼 자가용 비행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태워서 그 아라비에트 사우디 쪽에 와가지고 금 텔레비전 보는 거야. 그걸로 드라마도 보고. 갈 때는 뭐 이렇게 돈도 많이 싸서 준다고 그러대요. 저는 근데 그런 친구 한 명도 없어. 사우디에 그런 친구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빨리 돈 벌어서 우리도 그렇게 친구들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거 봐. 70년 된 선박 띄웠대. 오래됐어. 이러면 안 돼. 하여튼 간에 뭐 인터넷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는데 브라우저마다 특징이 좀 다르고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구글이다 네이버다 다음이다 하는 포털마다 서비스가 다르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지. 근데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쪽도 봐야 되지만 불편한 쪽도 좀 봐야 되는.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인터넷 스프로가 좋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니까 크롬 쓰세요 라고 하면 크롬도 한번 써보시고. 근데 낯설어서 잘 안 쓰시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또 몇 번 쓰다 보면 정들지. 그러면 또 손에 잘 익힐 테고 그렇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찍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